쭈글쭈글이 진짜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먹구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등산에 왔는데요. 저는 북한산 등산 코스 중에서도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편하게 오를 수 있는 대남문 코스를 애용합니다.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대서문을 지나 중성문, 대남문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편도 5.8km니까 코스는 비교적 길지만 경사가 완만하며 왕복 5시간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대서문까지는 약 0.8km로 콘크리트 도로를 걸어 올라가고요. 대서문에서 중성문까지는 2km에 약 1시간 소요되며 중성문에서 대남문까지는 3km에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산을 오르면서 몇몇 사찰과 행궁지, 두문사지, 산영루 등 역사적 유적지와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4.2km, 대나무까지 2.2km 지점. 옛날에 산을 오를 때는 오로지 정상을 밟겠다는 의지로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저 앞만 보고 무리해서 오를 필요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했던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음미하면서 올라가야 기억에 오래 남는 산행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빨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 들어가 버렸어. 지금까지 먹고는 등산을 마치면 일단 북한산을 벗어나서 식당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왠지 등산로바로 아래 식당들은 뜨내기들을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영업을 할 것 같고 따라서 가성비도 맛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평소에 산행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식당을 호기심만 배고픈 반으로 찾아갔는데요. 웬걸 가성비도 맛도 너무 좋아서 깜놀했어요. 거기다가 주차료를 아낄 수 있는 꿀팁도 알았네요. 처음 방문 때 맛본 들깨 수제비와 파전의 먹고는 홀딱 반했어요. 수제비의 쫄깃함과 국물의 고소함이 완전 감동의 맛이었고 꾀꼬리가 주문한 잔치국수도 담백하니 평타 이상의 맛이었고요. 나는 아침에 쌀국수를 먹었기 때문에 또 맛있을 거예요. 내가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이 집은 음식 주문부터 음식 받아오고 식기 단락까지 모두 셀프로 해야 되는데요. 다소 불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가성비와 맛으로 손님에게 돌려주기란 사장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네요. 두껍게 굳혀서 나온 파전이 식감도 좋고 베리굿이었는데요. 뭐랄까 막걸리를 부르는 맛이었는데 운전을 해야 하는 터라 간신히 참았어요.
이제 주차비 절약 팁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산행을 하는데요. 약 5시간 내외에 산행을 하고 나오면 만원 가까이 주차료를 내야 했는데요. 주차장이 넓지는 않지만 북한산성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면 식당에 따라 기본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무료 주차 티켓을 준다는 걸 알았네요. 산행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보시고 식사를 하고 가야겠다 싶으시면 상가 주차장을 이용해보세요. 가성비와 맛을 골고루 갖춘 식당도 있고 몇천 원의 주차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또다시 대남문까지 갔다가 이 집을 재방문했는데요. 우린 뭐에 꽂히면 이렇게 미친 짓을 가끔 해요. 빙하고 고추하고 호박 당근. 야, 이거 비 오는 날 맛있겠다. 비 오는 날 면발도 면발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자기는 그 오늘 보면 또 나는 호박이 넓적하다고. 거기다 난 다댕이 있어. 배추 겉절이가 아주 최고예요. 배추 겉절이. 내가 작아도 일부러. 배추 겉절이가 진짜 맛있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업무를 촉촉해 합니다.